그럼 저 반성 못 쓰게 할게요. 네. 이분은요, 정말 무서운. 아니, 알고 보면 정말 귀여운 싱글 여이십니다. 연극계 대물 김지성! 여자 교도소의 절규. 이제 제가 예. 77년도부터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30년을 정말 거의 미친 듯이 연극에 빠져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미쳤었냐면은 1인 12역 뭐 이런 거 할 때는 남자 역할을 한 뭐 대여섯 개는 해야 돼요. 1인 12역이요? 예. 남자 역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제 남장을 하고 밤마다 거리를 배회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너무 연기가 안 돼서 정신병원까지 갔었어요. 그게 88년도의 일인데 예. 햄릿이란 연극을 이제 거기에 내가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그때 햄릿이 유인천 선배였어요. 예. 그래서 난 당연히 오피리아인지 알고 갔는데 엄마 역을 시키는 거야. 거기가 이제 그 대사가 연륜이 햄릿 너 무슨 일이냐 햄릿 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전 좋아. 그때는 햄릿 햄릿 너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연륜이 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내가 연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들은 앉아서 리딩할 때 나는 물구나무 서서 대사도 읽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겠는 거야. 아이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미치겠다? 그럼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우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연기가 너무 안 되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미쳐서 했는데 이제 연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모노드라마 로제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하셨다가 네네 그게 이제 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했는데 예. 그 연극이 어떤 연극이냐면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한 소녀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뭐 또 사랑에 빠졌는데 뭐 임신을 했는데 아주 정말 잔인하게 낙태당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리고 그러다 이혼을 하고 젊은 남자랑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 남자한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빼앗겨요. 너무 쇼크를 먹고 정신병원에 갔다가 재활센터까지 갔다 거기서 도망 나온 여자 이야기예요. 아, 너무 무섭다. 저게 로젤인데요. 대한민국 여배우 여섯 여배우의 모노드라마가 있습니다. 박정자 씨, 손숙 씨의 발렌타인 에이스, 윤석화 씨의 리즈, 또 김성력 씨의 벽 속의 여자, 그리고 양희경의 어느 창녀의 일생, 그리고 김지숙의 로젤인데 그게 여배우 열전으로 시리즈로 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건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너무 궁금해요. 십몇 년을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는 내가 어느 순간에 로젤인지 김지숙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근데 점점 지쳐갈 무렵에 이제 제가 교도소를 간 거예요. 교도소. 여자 교도소를 갔는데 처음에 뭐 이제 그 수감자분들이 들어와서 뭐 하나 뭐 관심도 없이 시간이나 때우자 이런 기분으로 들어오셨는데 구구절절이 자기들하고 처지가 비슷한 얘기잖아요. 예.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부터 여기저기서 눈물이 이제 막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연극 클라이맥스 때 그 로젤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기구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꼭 하나 필요했었어. 아무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진실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누군가에게 내 진실을 다 말하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 너한테 다 말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나 정말 살 것 같아. 너 늦었다 그랬지? 빨리 가. 그러면서 친구를 막 보내는 장면인데 그 순간에 병원 안에 객석에서 수감자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가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지 마! 죽지 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너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고 더 잔인하게 살아왔고 죄를 져서 이 교도소까지 와 있지만 난 지금 용기를 잃지 않고 있어. 나 여기서 기술도 배우고 나가면 정말 새롭게 정신 차려서 잘 살 거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죽지 말고